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하반기 들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1억 1,600만 불을 달성하면서 올해 목표액 1억 2,500만 불을 무난히 달성할 전망입니다. 이는 진해 웅동지구 일대에 계획된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정부의 복합리조트 공모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해 후보 대상지 중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과 또 75%의 공정률을 보이는 명지지구 복합용지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